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기선입니다. 최태선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예. 이거 시리즈로 지금 4탄을 나가게 되는데, 러시아에 나왔어도 사실은 탈북한 건 아니지. 아직 아니요. 아직 아니지. 그저, 방랑하지요. 방랑하지요. 방랑. 그 행정이 항상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있지요. 그게 뭘까요? 돈이랑 있으니까나, 예. 갈까 말까. 아. 가자니 호박 쓰고 돼지우리에 티가는 거 같고. 예. 자, 또안 가자니 그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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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어 죽는 나라에 예. 갔다 주고 싶은데 갔다간 못 나올 것 같고. 아무리 그립던 고향이고, 가고 싶고, 자식들이 있던, 혈육이 있던, 대나라 갔다간 죽음이다. 이것만은 내가 정확히 알고, 이제는 미련을 버리고 돈 넓은 땅으로 모색해서 나가자. 예.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갈수 있고 거기까지는 다 생각했다. 이제는 다 텄단 말이야. 그런데 제일 가깝게 빨리 갈 길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대한민국에 선뜻 가고 싶은 생각이 생기드나요? 러시아 와서 다 깼단 말이야. 다 깼지. 난 러시아에 들어와서 우리는 마음대로 보잖아요. 러시아에서 또 보도 한국에 대한 많이. 야, 러시아들은, 선진국선. 야, 넌 나보고 물어본다고. 너 유준호가리가 남조선인데 한국이 아닌가? 그래서 난 시베리아 김정일이야. 맨 처음엔 그랬다고. 그러다가 이것들이 계속 말하는데, 그 나도 보다 나니까,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지금 북한 소리 하지 않고. 야, 난 원래 덕이야. 야, 안드레, 나는 이 조선 땅이 있게 됐는데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한국 사람이야. 난 그래서 이제 갈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때 난 이제 가거나, 야돌이 또 이렇게 가는 거야. 자기 데려다 달라고.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아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수태 와 있더라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다는 거, 세계 최고라고. 여기면 여긴 뭐라리나, 거기 가지. 그래서, 야, 이게 맞구나. 이제 가자. 가는 방법은, 그러다가 이렇게 돼서 전화번호를 누가 주더라고. 위에다 전화하라. 모스크바에 유엔 인권 대표부가 나와 있으니 전화하라. 전화번호를 주겠으니 전화하라.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나, 하라쇼, 좋다. 여자가 한달 이내 난민증명서, 이거는 파스포르트나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하면서 최 선생님이 뭐라고 거기다가 말씀을 했습니까? 나는 북한 사람인데, 우린 북한 사람은 이제 돈이 없으면, 야, 쟁기, 내 또, 네빠에도 안 가갔다. 가면 돈 없으면 다 죽인다. 빠져서 좀 살펴주세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시베리아 까레, 조선, 북조선 못 사는 거 안다고. 다 안다고. 이제 한달 내로 난민 증명서가 내려가고 비행기표 무상으로 줘요. 그러면 어느 날 모스크바로 오라. 그래서 모스크바로 가시오. 저쪽 선생하고 같이 부산에 계시는 아니, 분하고. 그건 나보다 먼저 가고 그 먼저? 후에 가고. 이 사람도 나한테 방법을 대줬다고. 먼저 가고. 그때 믿질 않았댔다고. 다른 사람이 대준 걸 믿고서 이 사람 간 다음에 모스크바 비행장으로 들이갔다. 근데 비행기 러시아 경내에서 비행기 탈때 파스포트 안 봅니까? 그 무슨 증명서는 있어야 돼. 근데 근데 우리는 있었습니까? 유엔에서 난민 증명서 이런 종이장만 한거 내 이름하고 보내줬어요? 보내줬단 말이오. 아, 그게. 그래서 이륙고 죽고 왔다가 이륙고 죽에서 또 비행기표 그냥 주니까 또 타고 보지도 않아. 가고 모스크바 내리니까나 유엔에서 마중 나왔단 말이에요. 이지스다. 딱 조용하게 차 타라고 탁 타고서 쫙 들어와서 료관 비밀로 그날 저녁에 천 루블을 줘. 먹고 자라고. 먹고 자라고 천 루블 주고 비밀 료관에다 딱 해놓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다음날 러시아 수용소가 있단 말이에요. 모스크바에서 200km 간대. 호텔이요. 그게 가보니까나. 러시아 두고 달려봐야 되겠네. 아침엔 자유롭게 깨나서 강이 내가 고기잡이하고 탁구 치고 종기 산책도 치고. 하고. 아니고 좀 마음대로. 근데 심사는 안 합니까? 담화에 예. 한국 대사관에서 담화하는 거 그저 쓰라길요. 망명서 가갔다 가갔다 그거 다요. 그러면 자기가 망명서 쓰고 사인만 하면 사인만 하면 의지가 밝혀지는 거니까. 가고 딱 하고 그저 끝이요. 굳이 없어요. 모스크바 수용소 있는데
아침에 멀리 계란에 러시아식으로 음식 빵에 딱 만냐죽으로 한 거 딱 먹고 점심 때 뭘 먹고 저녁 때 먹고 TV 보고 자고 이래서 다섯 달을 자. 그리고 우리 다섯 달이나 거기 있었어요? 다섯 달 있었다고. 몇 명이나 있었게 북한 사람이 많다고. 뭐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 수석이 잘 안 돼가지고 난 일이 되니까 나 가서 다섯 달 만에 인차. 그거 다 운이요. 운이야.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인차 왔다고. 그렇게 해서 오는데 떠나기 전에 다 알려준다고. 우리 떠나게 된 날 주는 게 요건을 대한민국 우리 요건 주더라. 대한민국 파스포트를 줬구나. 파스포트를 주면서 그 우리 데리고 나와서 지금 서독으로 보내는 게 서독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서독으로 보내요? 우리 북한 대사관에서 보고 있단 말이오. 보고 테러할 수도 있다. 테러할 거 저격할 수 있을까봐 나와 있다고 분명히. 아, 이건 물론이지. 누구는 몰라서겠지. 물론이지. 우리 주의하게 데리고 나가더라고. 옷도 다른 거 다 입히고 거기서 나보고 길더라고. 내가 거기서 러시아 말 제일 잘하는 놈이니까 그 이 유엔 여자가 길더라고. 첸. 가서 요거 이제 비행장 나갈 때 요거 딱 보이잖아. 갈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네들이 요건이 딱 같은 게 다섯 명 아니여? 새 것들. 근데 왜 딱 같은가 좀 물어보면 여기 놀래 왔다가 러시아에 한국에서 놀래 왔다가 잊어먹어서 다시 세련했다 그렇게만 말하고 그러면 일체 내주나요? 내주나요가 모른다는 소리요. 소련 말로 내주나요? 내주나요? 요 말만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가수라니 근데 나보고 난 또 인사해 줘가나요? 난 다 가서 선으로 해. 들어왔을지 딱 하거나 들어왔을지 딱 하더라고요. 오, 러시아 가와리 하라쇼? 장리만만 해도 좋아한다고. 아무 나라나 같이 종이 가지. 집가 닦아. 그건 절반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왔을지 딱 하면이 들어왔을지 딱 하고서 채태서 딱 하는가나 집으로 가는가 고향으로 가는가 다모이 다모이 집으로 가는가 다 세금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게는 그 당시에 무슨 부스칸 대사관이 나와서 뭘 말한 게 없는 것 같아. 옛날엔 있었대. 돈 주니까나 북한 사람들 잡아내라. 이게 없단 말이에요. 몇 명인가 하더라고. 다섯 명이더라고. 다섯 명 쭉쭉 보더라고. 이거 도장 찍고 얼굴 보고 사진 도장 찍고 다섯 명이 쭉 나와서 비행기 타고서 오독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6년도 이자 4월 며칠 날 비행기 타고 내리니까나 베를린 공항에 내렸겠구만. 베를린 공항에 내리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두 명이 나오더니 수고했습니다. 요 조선말 두드니까 나 한국말 막해서 먹이네요. 야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 북조선 사람 이렇게 대접하러 나왔으니 아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 개 불안하게 살고 아마 러시아에서 돈 주고 살아서도 언제 잡힐 때 먹고 가고프고 집에 가고프고 못 가고 이렇게 살다가. 여기 왔는데 독일 맥주나 합시다 하면서 데리고 올라가는데 여자 보고는 와인 먹으라. 독일 와인 좋은 와인들요. 그 내가 항상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마음에 끝없이 감사하게 품는 거는 우리가 탈북할 로정에서도 그분들이 우리 그 우울한 심정 그 억울한 심정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모 형제 고향 땅을 버리고 오는 그 사람들이 그 진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소중하고도 억울한 감정을 귀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아, 귀히 여겨주죠. 그거는 승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런 말이요. 대한민국이 승리했으니까. 걔 뜨겁게 대해줄 때게 울컥하지. 울컥 눈물이 나오더라고. 내가 1인 품에 안기누나. 그렇지. 1인 품에 안기누나. 내가 러시아 자유땅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그 눈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겠는데 자 맥주 먹으러 갑시다. 소독 맥주 자. 그거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어머니 품 같은 말이야. 그치.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 주면 맘 놓고 자지 않아. 이야 이젠 왔구나. 그 덜부덜아서 정말 긴장되고 경직되고 그 슬픈 마음을 풀어주자고 맥주집에 데려갔다는 그 어머니 조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게 그거지. 북한 놈들이면 이렇게 하갔어 오빠쌤. 비행기에서부터 쪽색 차가지고 개처럼 차서 욕구 끌고 가지. 거기서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우리 한번 잡혀 나가던 소리도 한번 있어요. 잡혀 나가듯이요. 탈출했다 기차 달리는 기차에서 우리 뛰는 놈들이요. 영웅들. 그걸 훗날에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대한민국 그 대사관 직원들이라고 해야지 뭐.
직원들 인사하고 네. 대한민국에 와서 잘 살겠습니다. 네,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멋지게 사오. 그러더라고. 우리가 3시에 내렸는데 네. 5시에 또 한국어는 2시간 만에 또 한국 비행기는 네. 비행기 인차 태운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그때 이제 5시면 한국에 비행기를 타는데 좀 먹이면서 그럽니다. 그때 그 이제 조금 있으면 비행기를 타는데 그때 그 생소한 한국으로 떠날 때 그때 제일 먼저 슬펐어요. 어떻게 생각이 어땠어요? 나는 슬펐댔어요. 나도 슬픈 감정하고 네. 좋은 품으로 간다느니 네. 그런데 이 좋은 데로 간다는 순간에 더 그립더라고. 더 그립지. 다시는 못 가니까.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네. 야, 이건 못 가구나 못 가구나. 갔다나 러시아 와서 20년 살았는데 내가 독일 못 가고 어쨌든 그래도 난 이제 내 자유의 땅으로 네. 온다는 그걸로 해서 그저 그걸로 위로하면서 네. 그 두 가지 마음으로 뭔지 몰라도 위로를 받으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야. 안전한 땅. 안전한 땅. 별로 다정한 감이 들더라고. 네. 아 정당품이 여기 안 나느니 그래. 이래서 우리가 네. 웃으며 말해도 그때 그 심정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솔직히 말하면 딱 집진 못해도 그래. 예, 우리 그 어떤 웅축된 갈래갈래 풀 수 없는 그 감정을 다 안고 우리가 왔거든. 근데 그때에 예. 그 비행장에 내리는 순간 우리 북한에 있는 백성들 예. 함 장마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 눈에 이야 그리고 내가 95년도 내려가서 먹지 못해서 체내야 16살 난 게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밥 좀 주면 못 갔다고 16살 난 체내 아이가 죽으려 오던 모습이 야 그 우리 다 안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 여기 와서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네. 세상에 있는데 독일 죽는 땅인데 그리고 이렇게 되고 해방이 됐으면 되고 네. 대인민들이 우리 전 나처럼 이렇게 여기도 와봤으면 비행기도 타봤으면 이간 네.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 정치를 한다는 네. 김일성 우리 네. 백성들이 네. 깨지 못한 멍에를 맨 백성들이 오버라고 부르는 김정일이 김정은이 네. 그 밑에서 그 김일성 속속 막 증오가 나더라고. 저렇게 죽어가고 네. 여긴 이렇게 행복의 동산인데 네. 대놈들은 저 하나 지켜갔다고 네. 이렇게 맺는 땅 헤매는 네. 고리를 헤매는 먹고 살자고 헤매는 네. 그 백성들이지 뭐. 네. 우린 여기 국민들이지만 그건 백성들이에요. 노예예요. 이게 막 야 그렇게 하고선 에 이젠 아무래도 못 갈 거. 내가 해방 시킬 힘도 없는데. 난 힘도 없는데. 나라도 가서 이렇게 죽지 말고 살다가 이제 통일이 될 거다. 된다고. 무조건 됩니다. 돼요. 김정은이 죽은 다음에는 되는 거예요. 아들 만나는 게 나의 최애. 이제 내가 이제 나이도 70이 됐는데 소망이고 소원이죠. 그래서 5시에 비행기를 타고 정식 대한민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16년 8월. 2016년 8월. 8월 26일 날 거기서 비행기 타고 지금 대한민국으로 항공으로 14시간 날아와요. 우리는 14시간. 자, 오다가 그러면 그 시간 보니까 나 이젠 고인천으로 했는데 이짝 중국 상공으로 해서 상해 짝으로 넘어서 우리 인천 압록강 짝으로 쫙 이짝 보는데 그 비행기에서 이짝 북한 땅이 보이더라고. 난 옛 옆에 앉았을 거야. 그거 보자고. 야, 그거 보면서 이 야, 대 조국을 멀리 떠났던 게 이제 가까이 두고도 거긴 못 가고 이제 내가 찾은 두 번째 나라 대한민국으로 조국으로 조국으로 오느나 자유 조국 과연 여기가 내가 이제 살 땅이로구나. 저긴 왜 못 가지? 저긴 어때서 못 가지? 가야 될 내가 난 땅인데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항공에 내렸다는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자 러시아 비행장도 나는 크다고 했는데 인천 비행장은 세계적인 공항이요. 말할 수 없는 야 내가 이거 완전히 뭐
대통령 같아요. 어? 내가 여기매 내가 그래도 살아서 여기 와서 이제 대한민국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이제 어?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간다고. 야, 너무 좋더라고. 여기까지. 예, 그 다음부터 쭉 우리 최태선 선생님이 그 다음 스토리는 이제 계속 나가겠습니다. 우리 최태선 선생님이 사부작에 걸치는 탈북 스토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태선 선생님과 저의 소원은 꼭 자유화된 북한 땅으로 살아서 꼭 가는 것입니다. 예, 그날을 위해서 우리 최태선 선생님도 더 건강하고 예. 저도 더 건강하고 멋있게 살고 예. 열심히 살고 예. 김일성 족속에 대한 공격의 화살을 계속 쏴대고 이걸 멋있게 계속 끌고 나가고 예. 여러분 열망하게 해야 돼. 예. 기대해 주십시오. 최태선 선생님의 탈북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